네, 저는 이제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씻고 왔습니다. 근데 요즘에 환절기예요. 그래서 너무 건조하고 예민해지는 날씨여서 제가 신경이 좀 많이 쓰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케어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여러분들 예전에 1일 1팩 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? 저도 한창 매일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좀 중요한 날이거나 좀 촬영이 있기 며칠 전부터 좀 매일 해서 관리를 좀 해주는 편이에요. 이게 또 케어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은 또 마스크팩이잖아요. 또 관리하기도 제일 쉽고 그래서 제가 좀 자주 애용하는 건데요.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.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. 깍두 너무 귀여워요. 이렇게 비비드한 팩들이 다 기능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이 친구는 우선 레드인데요. 인삼이랑 꿀이 들어가 있대요. 그리고 또 논이라고 그 항산화 작용에 굉장히 좋은 성분도 들어가 있어서 또 노화 예방에도 좋고요. 쫀쫀하고 탱탱한 피부를 원한다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보기만 해도 좀 시원하죠.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트러블 예방에 좀 좋대요. 레몬이랑 녹차가 함유되어 있어서 좀 맑고 밝은 피부로 만들어준대요. 여드름 같은 거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오늘 할 거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. 케이스부터 고급지죠. 오늘 제가 할 건데요. 네, 이 골드 컬러는요, 수분 충전, 그리고 또 피부 깊숙한 곳까지 영양이랑 수분을 좀 채워줘서 광채나는 피부로 만들어줍니다. 저는 오늘 이 속 건조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 이 친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우선 제가 뜯어서 제형을 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워터겔 타입이어서 쫀쫀하게 달라붙어요. 이 메쉬망이 앞으로 가게끔 붙여주시면 되거든요. 한번 붙여볼게요.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이 메쉬망을 그냥 떼어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뭔가 밀착력이 엄청 좋고요. 발랐을 때 딱 달라붙는 느낌? 그리고 이 친구가 이 마스크팩 안에 금 24K가 들어있거든요. 이 알맹이가 이렇게 금가루들이 붙어있어요. 이 메쉬망에도 보이고요. 보이시나요? 메쉬망 안에도 지금 금가루들이 붙어있고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있어요. 이 금이 되게 광채나는 피부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준다고 해요. 이제 9월이라 햇빛이 또 자외선이 강하잖아요. 그래서 피부 진정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여기 알로에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에도 좋고 또 진주가루도 들어있대요. 그래서 좀 밝은 피부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우선 저는 금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금을 얼굴에 바르게 될 줄이야. 또 이 원단이 친환경 원단이라서요. 들뜨지가 않고 또 답답하지가 않아요. 그리고 좀 이 에센스가 피부에 좀 완벽하게 다 흡수가 되는 느낌? 그래서 좋더라고요. 네, 이렇게 그냥 한 15분 정도 있으면 끝! 15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남아있는 에센스들 그냥 팔이나 목이랑 이런 데 발라서 흡수시켜주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. 이렇게. 네, 15분이 지났습니다, 여러분. 끝! 떼어내볼게요. 이렇게 떼어내고 남아있는 친구들을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줄게요. 관리가 끝났습니다. 이 마스크팩처럼 정말 간단하고 쉽게 관리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또 각자한테 맞는 그런 관리법들 찾아서 잘 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하루도 정말 알차게 보냈습니다. 이렇게 관리까지 다 끝났으니 저는 이제 꿀잠 자러 가도록 할게요. 오늘 재밌으셨나요? 다음에 더 재밌는 거 들고 올 테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